NHK에서 한시 기행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나조차도 아는 두보나 이백의 한시를 배우 에머리 도루가 제법 묵직하면서도 왠지 보는 쪽이 수줍을 정도로 격조 있게 읽어나간다. 배경은 중국의 수묵화를 전부 컬러로 그린 듯한 한가로운 강산의 풍경이다. 우리 집은 문풍지가 찢어지면 아버지가 붓으로 한시를 써서 처덕처덕 발랐다. 아버지는 둘둘 말린 두루마리를 스륵스륵 펼쳐가며 외할머니에게 구혼의 편지를 썼다. 너무나 달필이었던 나머지 외할아버지가 놀라서 엄마를 시집 보냈다고 하니 아버지에게 글씨는 자랑거리였으리라. 애머리가 장중하게 웃는다. 벗이 멀리서 찾아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한 잔 한 잔에 거듭되는 또 한 잔이라. 나는 갑자기 죽은 아버지가 그리워져서 NHK 한시 기행 100선 DVD 10편을 전부 사고 말았다. 저 세상의 아버지, 나와 함께 돌아가리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거늘을 보고 들어요. 죽은 아버지는 애주가였으니 이백을 좋아했을까? 아름다운 중국, 장대한 수묵화처럼 느긋이 흐르는 큰 강의 영상을 배경으로 강인하고 남성다운 목소리가 위엄있고 장중하게 한시를 읊는다. 저 세상의 아버지,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아버지는 생전에 술이 마시면 흥이 올라서 온천물은 부드럽게 매끄러운 몸을 씻네 같은 선정적인 시를 읊었다. 한시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예술은 죄다 에로틱하다. 나는 에머리 도르의 낭독에서 화사한 마음을 찾으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덥석덥석 빠져든다. 한시 다음에는 미타니 고키한테 빠졌다. 예전에 개봉한 그의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를 빠짐없이 챙겨보았다. 몇 번이고 보고 싶은 나머지 DVD로도 전부 샀다. DVD를 보다 보면 반드시 극중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HR에서는 목수역의 모모가 좋았다. 임금님의 레스토랑을 볼 때는 마스모토 고시로랑 늘 같이 있고 싶어서 DVD를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형사 드라마 후루하타 닌자부로에서는 매번 범인이 좋았다. 범인이 여자일 때면 괜스레 폼을 잡는 형사 닌자부로도 멋있었다. 구모 간쿠로한테도 반했다. 그리고 지금 흠뻑 빠진 드라마의 제목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나서 절망과 자포자기와 슬픔이 밀려온다. 모모모는 야쿠자의 후계자인 27살 청년인데 멍청해서인지 불량스러워서인지 아버지의 지시로 고등학생이 된다. 낮에는 교복을 입지만 밤이면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서
검은색 야쿠자 양복을 어깨에 걸치고 새하얀 에나멜 구두를 신고서 나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수상쩍은 거리를 째려보며 거들먹거들먹 돌아다닌다. 모모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굉장한 미모다. 하지만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나는 화사한 마음을 모조리 모모에게 쏟아부었다. 그러면서 나는 한 살을 더 먹었다. 설날이 되었다. 올해의 화사한 마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하기 위해 기력을 쥐어짰다.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까먹었다. 게다가 요즘 젊은 남자는 모두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겼으니 이름을 구별할 수 없다. 여자들 얼굴도 완벽한 판박이라서 남자보다도 더 구별하기 어렵다. 아, 나는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 옛날 영화를 다시 보자. 카사블랑카를 보았다. 험프리 보가트의 극중 이름은 릭이고 잉그리드 버그만은 일사다. 내 마음은 모모 때보다 몇 배나 더 화사해진다. 버그만을 배웅하는 보가트의 뒷모습, 담배를 버리는 라스트 씬. 요컨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세포는 멸종했다. 요즘은 의학에서도 뇌가 죽으면 죽음을 인정한다. 나는 반쯤 죽은 사람이다. 같은 책을 두 번 사고는 아, 이 책 읽었는데 라고 마지막에 가서야 떠올린다. 사토네 집에서 옛날 서부극을 보았다. 영화가 끝나자 사토가 말했다. 어? 이 영화 본 건데? 지금 생각났다. 아, 기쁘다. 어이, 마리코, 저거. 저거라고 하면 뭔지 몰라. 저거 말이야, 저거. 아, 모른다니까. 이렇게 대화하거나, 마리코, 저거 좀 집어줘. 응.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다. 저거, 그거, 이쪽, 저쪽. 대명사의 연발이다. 동년배끼리 모이면 이거, 그거, 저거, 오해, 착각. 반쯤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 모두들 화사한 마음은 어찌한 것일까? 하지만 사토가 그 사진 가장자리에 있는 예쁜 여자가 모모씨야 라고 말하는 걸 보니 남자는 화사한 마음을 쭉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철을 타고 둘러보면 젊고 예쁜 여자 앞에는 반드시 할아버지가 서 있다. 저도 모르게 이끌려가는 것이다. 젊은 여자가 자리를 양보하면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애매하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런 광경을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희죽대며 기분이 좋아진다. 할머니는 젊은 미남한테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 가방을 고쳐 잡거나 창밖을 두리번거리는 사람 앞에 서야 한다. 앉기 위해서다. 화사한 마음보다는 실용을 택한다. 변태 할아범은 공인되어 있다. 하지만 변태 할멈은 실성한 사람이다. 요즘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려던 게 무엇인지 까먹는다. 그러고는 망연자실 서 있는다. 하루에 몇 번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 망연자실 서 있는다.
엄마가 망연자실 서 있는 것을 내가 눈치챈 무렵부터 엄마의 치매가 시작되었다. 내가 그럴 때면 공포가 덮쳐오지만 가만히 선 채 자기 머리를 탁탁 때리며 모였더라, 모였지 라고 외치는 친구도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된다. 젊은 시절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꼭 교태를 부리던 그 여자는 할머니가 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아양을 떨며 남자를 밝힐까? 만약 그렇다면 이 눈으로 보고 싶다. 내가 무척 좋아했던 하토리 씨 어머니는 아흔이 넘어서까지 귀여운 데다 정신도 맑았다. 빼어난 유머 감각의 소유자였던 아주머니는 엄마와 동년배지만 그때 엄마는 이미 10년 이상 치매를 앓아서 병석에 드러누워 있었다. 아주머니는 맑은 정신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믿었다. 인생은 무자비하다. 한 번은 아주머니가 자꾸만 귤을 보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백중날이 다가왔다. 선물 리스트를 만들어 필요한 물건을 주문한 뒤 메모지를 서랍에 넣어두었다. 2, 3일 뒤에 서랍 속에 메모지가 있는 걸 보고서도 세 사람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까먹었다. 나는 이른도 되기 전에 아흔먹은 할머니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려 한다. 아주머니는 아흔이 넘어서도 귀엽고 섹시했다. 아주머니는 화사한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아주머니는 산과 들의 꽃 이름을 무척 많이 알려주었다. 나는 꽃 이름을 하나씩 외우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그리고 아주머니네 별장에 만발한 들꽃을 조금씩 나눠받아 산에 지은 집들에 심었다. 2년 정도 그 집에 가지 못했다. 나는 연화승마나 산도라지가 내내 마음에 걸렸다. 가봤더니 걱정했던 대로 잡초투성이었다. 서둘러 잡초를 뽑기 시작했지만 애써 외운 들꽃 이름은 잊어버렸다. 저 핑크색 꽃 이름은? 그럼 노란색은? 이게 연화승마. 아직 피지도 않았네. 이건 잡초. 하지만 쇼와 천황은 잡초라는 이름의 풀은 없다고 했다지. 쓸데없는 말을 덧붙인다. 나 홀로 안개 속에 휩싸인 기분이 든다. 이런 감정을 애수라고 일컫는 걸까? 작은 모모가 무성히 피었다. 조그마한 생명을 보니 기쁨이 용솟음 쳤다. 건너편의 모모는 깜짝 놀랄 만큼 선명한 색으로 무럭무럭 자라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모도 살아있다. 어깨춤이 절로 날 정도로 마음 한가득 꽃이 피었다. 그야말로 화사한 생명이 되리라에 어울리는 풍경이다. 기무라 다쿠야가 다 뭔가, 모모가 다 뭔가. 큰 까치 수염에 검정 호랑나비가 팔랑팔랑 내려앉았다. 오, 우주에는 어쩌면 이렇게도 화사한 생명이 넘쳐 흐르는지. 모모도 모모모도 그 어떤 미남 미녀보다 사랑스럽고 힘차다. 저녁 때 새찬 비가 내렸다. 천둥 번개가 맹렬한 빛과 소리로 집을 뒤흔들었다. 번개도 한순간뿐인 화사한 생명을 살고 있다. 좀 더 번쩍이려무나. 좀 더 미쳐 날뛰려무나. 밤에 잠들 무렵
번개가 친 게 어제였는지 오늘이었는지 곧바로 기억이 안 났다. 잠깐 생각해봤더니 오늘이었다. 이 글은 노망난 늙은이의 보고서로 잠조해 주십시오.